할렐루야. 예,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을 주셨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항상 우리가 쉬말 기도하라. 항상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고 영적 생명이고 호흡으로 숨 쉬는 거, 숨 안 쉬면 죽듯이 기도하지 않으면 영의 호흡이 끊어지면 죽어요. 영적으로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기도 자체가 생명이에요. 호흡이에요. 하나님과 생명의 관계가 되는데 낙심하지 말아야 그러면 금방 뚝딱 응답이 오면 낙심될 사람 누가 있겠어요? 응답이 안 와. 아, 언제 올지 모르겠어. 하나님의 꿈도 보여줘서 근데 어느 때라고 얘기는 안 해요. 그러니까 이제 낙심 오면 이제 믿음이 파괴돼서 결국은 이 씨를 뿌려서 자랐는데 열매 기다려야 되는데 열매 안 맺나 해서 쭉 뽑아버리면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절대로 믿음을 가지고 계속 기도해야 된다는 건데 비유를 말하기를 불의한 재판관이 있는데 과부가 너무 원통이에요. 근데 불의한 재판관이 불의하기 때문에 제대로 재판 안 해주고, 이쪽 편 들을 때 그 사람한테 뭐 먹다든지 그러면 이제 아주 불쌍하더라도 아주 불의하기 때문에, 잘못된 판단을 해요. 근데 이 과부가, 계속 번거롭게 와서 귀찮게 하니까, 출근할 때도 재판장님, 퇴근할 때 재판장님 집 앞에 서 있는 날마다 그냥 귀찮아갖고 못 견뎌요. 그러니까 들어줬다. 그럼 하물며 불의한 재판관도 귀찮아서 들어줬는데 밤낮 부르짖는 택한 자들 우리 사랑의 아버지와 관계인데 부르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속히 풀어주리라. 밤낮 부르고 기도해라 그 말이에요. 예. 그러면서 여기서 중요한 말에서 인자가 올 때 세상에 믿음을 보겠느냐. 인자가 재림할 때 사람 믿음이 식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냐면 기도 얘기에다가 또 믿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과 기도는 상관관계가 있어요. 상관관계가. 제가 한 2, 3년 전에 이 주제 가지고만 계속 설교를 한 주간 그래서 칠판 갖고 잠깐 기도, 믿음, 성령. 문제는 성령 오면 돼요. 성령은 기도, 믿음을 통할 때 성령 오면 응답이 오는데 이제 이게 때로는 믿음, 기도, 성령 같더라. 근데 기도가 먼저인가 믿음이 먼저인가 또 믿음이 먼저 기도가 먼저인가 이게 가만히 생각하니까 같이 가요. 같이 기도하면 만나니까 믿음이 말씀 통해서 생겨요. 믿음이 생겨. 또 믿음이 생기면 기도를 해. 이해가 되죠? 왜냐하면 내가 믿어지니까 기도가 되죠. 만나야 되고 믿어지니까 기도가 되고 또 기도하면 또 믿음이 생겨. 근데 여기서 기도 사실 어떻게 보면 기도면 성령이거든요. 믿음 말씀이고 그러니까 말씀과 성령 같이 가죠. 기도, 믿음. 이 믿음이 한마디 예수 그리스도 받는 거예요. 여기 십자가를 통과하고 십자가. 십자가 통과하면서 믿음을 통해서 만나요, 만나. 그러면 십자가 피를 통과하면 이제 성령이 오시게 되는데 성령 오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성령 오기까지가 문제인데 이 통과 과정이 기도, 믿음, 믿음, 기도. 이게 어디서 먼저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같이 가는데 그래서 여기서 지금 제가 이제 말하고자 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 그러면 아니 빨리 응답하시지 빨리 안 오니까 응답 낙심도 되잖아요. 아니 사랑하신다면서 뚝딱 해주시지 왜 이렇게 질질 끌고 뺑뺑 돌리고
금방 안 해주십니까? 하고 물어봐. 그러면 하나님 뭐라고 답을 것 같아요? 제가 말씀까지 답을 해드릴게요. 예, 하나님은 기도가 교제고 생명의 관계인데 계속 기도하면서 나를 변화시킨다. 뭐 된다? 변화시켜요. 영의 사람 만들어. 아브라함을 본토 친척 아비를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 지시하니 아니에요. 떠나가 봐야 돼. 가나안 땅 미세 말 안 해줬다는 거 알아야 돼요. 떠나가 봐. 이제 그게 믿음이요. 아, 뭘 보이다니 그 떠나래. 말씀을 쫓아갖고 출발부터 해. 아, 어디 간다 말도 없이 가라게요. 그래 가. 오늘 믿음 생활은요. 뭘 천국만 보고 가긴 가는데 답이 없어? 그냥 가야 돼. 왜 그렇게 복잡하십니까? 너 계속 가나안 땅 안 가르쳐주고 가라게 해야 지시할 땅이 지시. 너 출발부터 해. 그러면 계속 기도를 해. 어딥니까? 계속 가면서 기도하다 보니까 교제가 되고 만나고 답을 안 줘요. 그래 계속 기도하지요. 예, 그래 계속 기도하다가 가난 여기다 하고 아 가난 땅이네. 아 가보니까 흉년 들어갖고 이제 난리가 났어. 예, 하필 또 그쪽으로 보였는가 모르겠어. 그래갖고 이제 기도 안 해보고 또 애굽으로 갖고 이제 그 부인도 뺏겨버리고 난리가 났잖아요. 혼좀 나이놈만 응답도 없이 무들 애굽과 이제 그런 계속 연단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아우라를 깨뜨리고 만들면서 변화시켜요. 변화. 예. 그래서 그러구나. 그러니까 예. 계속 기도하게. 예. 바울이 몸에 가시가 있는데 주께 세 번 간구해. 세 번째 응답하는데 가시를 치우지도 않고 네 은혜가 네게 족하다 그러네. 네가 약할 때 강함이라. 아, 너를 자고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받은 계시가 너무 크므로 자고 스스로 자 높을고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까시려고 남은 병고치는 자기 몸을 아프네. 또 바울이 사단에 사자도 귀신이 붙은 사단에 사자 내 몸에 사단에 사자 때 귀신이 붙어갖고 따라갔다 안 가 이놈은 귀신 가라게도 왜 그러십니까? 너 경안하면 까불까 봐서. 그러니까 이제 주여 은혜를 그리고 계속 주님 의지하니까 약할 때 강함이라. 약하면 약하기 때문에 주님은 이제 그게 연합이 돼. 이게 바울이 이제 쓰시기 위해서 그래서 성경 계시가 많이 열렸는데 그렇게 기도란 거 우리가 응답 내 원한 대로 온 것이 응답 꼭 응답 올 수 있지만 안 올 수도 있어요. 너도 응답이에요. 너 그 응답이요. 예수도 응답이고 기다려라 기다려도 응답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요. 근데 기도하면 또 죽어. 예, 호흡이라 계속 기도는 해야 돼. 그래서 계속 기도를 통해서 왜 빨리 안 하고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밤과 낮과 부르짖고 계속 기도해서 속히 풀어진다고 했는데 나 이러고도 금방 풀어진다 안 해. 계속 계속 더 꼬이고 더 힘들게 만들고 더 어렵게 만들고 내가 분명히 이렇게 갔는데도 계속 브레이크는 걸리고 계속 문제. 아휴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너부터 고쳐. 뭘 고쳐요? 네 육신의 정욕, 안목, 이생의 자랑이 내 속에 있잖아. 그냥 뽑아내고 회개하고 그래서 계속 뽑아내다 보면 거룩이 지면 임재가 오고 주님과 연합이 되고 동행이 되는데 이제 그렇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계획은 그래서 시간을 끄신다니까. 저는 보니까 꼭 문제를 꼭 주어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을 바꾸는데 나는 이삭이 40세에 결혼하고 60세에 야곱과 에서를 가요. 그러면 세상에 20년 동안 그것도 아브라함 독자 이삭이 얼마나 기다려야 돼. 지금 독자인데 그러면 빨리 줘야 되는데 계속 근데 아 난 뭘 알았냐면 그렇구나. 이삭을 문제를 주는 길은 딸 아브라함이 거부거든요. 아브라함은 당대기 때문에 고난도 어려움도 있는데 아브라함은 기르는 400만 318명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그 사람들 밥을 주고 먹인다면 거부예요. 아브라함은 거부.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들 독자 이삭에 뭘 어려운 일이 있겠어. 아버지가 거부지. 뭘 어려워. 근데 이삭한테 애간장 녹일이 딱 하나. 애간장 녹일 아이를 안 줘버려. 또 시험 들 것이 없거든. 이삭은 무엇이 부족했어. 근데 아이를 안 주네. 애간장 녹아. 20년 동안 안 주고 세상을 끝나고 60살까지 안 주고 어떻게 되라고. 그래 알아. 너희 간장 넣어라. 그래 얘가 넣고 왜 그래. 기도하라고. 너 기도해서 회개해. 그래서 바꿔줘. 그래 계속 기도하게 만들어. 결국은 빨리 응답 안 된 이유가 큰 문제는 그만큼 기도 양이 많이 쌓아. 근데 기도 많이 하면 또 믿음이 싹 하고 그 문제가 그냥 눈에 쏙 들어가고 몬당에 그냥 안구당에 가면 이 나라 북한 안구당이야. 우리 그냥 몬당이 그러면 돼 이제. 근데 몬당한다는 얘기는 내 손에 들어왔어. 이제 결국은 이 모세가 그 지팡이 뱀 네 손에 애굽 뱀 네 손에 있어. 이제 그래야 이제 바로왕과 싸우거든요. 기도 양이 많아야 이건 아무것도 아니. 이렇게 이제 믿음을 키워가지고 나를 변화시키는 과정인데. 이 결국은 이삭 리브가 계속 20년 동안 기도해갖고 쌍둥이를 뵈요. 근데 음성을 들어. 그래갖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야곱의 사람 이삭을 미워했다. 그러면 20년 기도했기 때문에 영이 열리고 귀가 열려서 응답 받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문제는 바꿔 변화돼. 애간장 녹아야 돼. 아,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왜 그러실까? 너 사랑해서, 근데. 그럼 뭐, 자, 세신자가 기도할 때 뚝딱, 뚝딱, 내가 다 버렸어. 겸손할 것 같아요. 까불고, 간증한 사람 조심해야 되거든요. 나 응답하고 간증. 그런 말 계속 옛날 거 풀어먹어. 현재 응답이 있어? 인기를 끌고, 간증을 오라고, 막, 하다면 벌써 대단한 사람인데, 옛날 한 번에 고놈갖고 울어먹고 다니는데 지금은 아니에요. 간증은 사람 타락 많이 합니다. 왜? 인기 때문에. 왜냐하면 많이 고난과 연다 훈련을 겪으면서 낮아지고 깨져가지고 나무 같은 뿌리를 밑으로 뻗어요. 환란 때문에. 살라고. 응답도 없어. 응답도 없으니까 어떻게든 응답만 받아보려고 금식 철회하고. 근데 하나님께서 뚝딱 안 준 이유가 그릇이 큰 사람들은요, 고난을 많이 줘버리더라고. 가만, 아. 왜냐하면, 금방 뚝딱뚝딱 사신 응답 받으면요, 오, 아이고, 저 권사 맨날 금식 기도해도 응답도 없고, 나는 금방 응답 받아서, 그런지 별것도 딱 무시하고 자기가 최고로 막, 뭐, 자기가 대단한 연기, 뭐, 환상 꿈이 열렸다고, 뭐, 좋아하고, 환상 꿈도 좋고, 열린 것도 좋은데, 변화되어야 되는데, 저 믿음을 통해서 십자가를 경험해서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 가운데 회개하고 금식을 다 바닥에, 주여, 은혜로 삽니다. 나 같은 거 주님밖에 없어요. 바싹 깨놓고 이제, 그때부터 주시면 복을 받아도 자랑 안 해요. 자기 자랑 안 해요. 주님 은혜입니다. 주님 확실히. 그러면 영광 받는데, 그 전부터 뚝딱 받아버리면, 껑충거리고 까불고 교만하고 오만하고 타락해버려. 바로 왜냐하면 내 안에 죄성 육성이 살아있어요. 그걸 안 뽑아냈잖아요. 고난 연단을 여기 나에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시는 정관 나를 불속에 넣고 점검한다고 그러고 그래. 그래야 여기 나중에 갑자기 또 복 받잖아요. 근데 그 복은 아무것도 복은 하나님 주시면 쑥 다 줄 수 있는데 그릇으로 변화되기는 하나님도 시간이 걸리더라고. 은사는 뚝딱 주는데 변화는 하나님도 힘들고 나도 힘들어. 씨름을 해야 돼. 엎어졌다 넘어졌다 맞아. 울고 별일을 다 겪으네. 하고 별놈의 일을 다 겪어. 아, 별놈의 일을 다 일어나. 응? 그런 과정을 전부 겪어요. 겪어. 야 그렇구나. 그 연다 훈련 엄청난 훈련을 받아요. 그래서 계속 기도하게 만들어 프란시스 같은 그런 대성자가
애굽에 전도가 가고 2년 동안 피했는데 엘리야란 밑에 제자가 반역을 일으켜버려요. 그게 갔더만 당회장권을 미루고 지가 당회장 돼버린 거예요. 근데 세상에 프랑스의 제자가 그 사람 근다 하더라도 얘 따라가냐고 또 따라간 사람도 문제예요. 이상하네. 프랑스에 제가 와본 게 자기 자리가 밀려났어요. 그때 딱 일어나 본 거예요. 아니 프랑스 같은 프랑스에서는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냐면 기도 오면 사람 불 떠불고 자기도 몸 떴어요. 어떤 여자가 유혹하니까 이리 오라니까 불 속에 저 좋은 침대에 있다 같이 잠자다고 불 속에 들어가고 자기 물에 들어가 버려. 아니 그 큰 불 속에 들어가 내가 타면 내 죄 때문에 안 타면 예수 믿으라고 불 속에 들어 안 타버리잖아요. 나와 보니까 애굽 술탄 왕이 항복했거든요. 프란시스 같은 사람이 이 땅에 없어요. 그 정도 사람이 있는데 그 밑에는 반역을 해버려요. 그래서 밀어내버려. 당하겠어? 나 어디 갔다 왔는데 목사님 우리 당회장 딴 사람 세웠어요. 가서 쫓아내버렸다 그랬더니 얼마나 프란시스가 그냥 근데 그때 프란시스가 훌륭하더라고. 안 가요. 그 말 딱 듣고 동굴로 들어가 버려. 기도만 해. 기도만 해. 야. 피눈물 나는 프란시스 훈련이 또 와야 돼. 프란시스가 그 정도 됐으면 이거 연단 받을 게 뭐 있습니까? 내 불속에 들어가고 거기서 동굴에서 기도만 하고 싸우다 안 내버려. 너희들끼리 알아서 해라. 당회장 해먹던데 너희들끼리 알아라. 그래요. 근데 그 반역한 사람이 죽어요. 병들어서 죽어버려. 하나님 손대버렸어. 다시 프랑스에 오라고 그렇게. 야, 근데 나는 그거 하나님 허락했다고 봐. 프란시스? 뭐 하나님 왜 그럽니까? 너 예수님을 가장 닮은 사람이 프란시스인데 내 아픔 눈물을 너도 한번 겪어볼래? 나도 가라는 유대 배신당해서 나 배신당해볼래? 겪어볼래? 그런 것 같아. 나는 내 입장이 그걸 해석이 되더라고. 그러든 저러든. 그래서 그 동굴 속에서 금식 기도만 하고 있어야 돼. 왜 그랬어? 답도 안 줘. 그럼 봐. 프란시스 네가 진짜 그런가 보자. 다 이겼어. 프란시스 생에 책이 나왔잖아. 그러니까 지금 와 프란시스 프란시스 이제 그래야 프란시스가 위대한 거 증거됐어요. 거기서 끝까지 사랑을 이겨버렸잖아요. 안 싸우잖아요. 악을 악으로 욕을 가지고 돌려 복을 빌어줘. 계속 복을 빌어줘. 복을 빌어줬더라면 그것이 너는 예수님 닮고 있잖아. 예수님 닮고 있잖아. 어? 나를 연단 훈련시키고 하나님 훈련시키고 연단시키고 여러분 그래서 나를 만드는 과정을 하면 괜찮아요. 주님이 허락해서 움직인 거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 말씀만 붙잡으시고 하나님의 연단 훈련이라고 생각하면 바로 가고 여러분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우리 교회적으로도 우리 교회 비전이 어마어마한데 나 이룬다고 봐요. 보세요. 왜? 내가 아직 변화 안 돼서 시간이 끌어. 프랑스가 안 되니까 계속 끌어. 끌어. 나는 내가 주님 앞에 말씀 산 이것만 초점 맞추면 돼요. 가는 길은 예수님 가는 길 가는 거니까. 근데 그 기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달려가야 돼요. 자, 인자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자, 요즘 사람 교회들이 다 거의 기도 마냥 기도가 식어졌어요. 예수 오실 때에 휴거될 자가 이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냥 풍파를 겪으면서 기도하면서 근데 일반적으로 아니 좀 편안히 좀 해주세요. 힘들게 하지 말고. 근데 사실 힘들고 폭풍 가운데서 기도하고 그러면서 근데 내 자신도 편안해지면요. 세수가 되면 금식 아니 편안한데 저 산속에 올라가 혼자 기도할 것 같아? 눈 속에서? 그때 내가 돈이 있었으면 절대 그러네요. 달방 생활하고 쌀이 떨어지고 캄캄해하고 다 돈 뜯겨버리고 오갈 데 하나도 없거든. 그런 대로 뭐라 넣어버렸어. 너야 네가 절하고 금식하겠지.
그때는 몰랐어요. 이제 보니까 그때가 제일 복이 있었어요. 얼마나. 그냥 그때 그러는 못 사니까. 그때 사실 교회가, 그때 하나님이 다 보여줬어. 그 보여준 게 다 이루어지더라고. 그렇구나. 그것이 복이구나. 기도가 복이에요. 기도하게 만들어야 돼. 그래야 변화돼. 여러분, 20년 동안 아이를 안 줘갖고 예관장 녹인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변화시키려고. 깨지려고. 너 바꾸자. 날마다 변화돼서 성령의 사람으로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